콜스톤TV입니다. 아, 오늘은 한탄강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곳에 나왔는데 경치도 좋고요. 날씨는 조금 따뜻합니다. 견딜만 하고요. 사실은 1시나 2시 정도 하면 좋은데 날씨가 너무 무더운 관계로 4시에 실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곳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 나왔습니다. 이쪽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화성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돌류의 종류를 돌을 찾는 겁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다른 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그렇게 썩 좋은 돌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쪽은 화성암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뭐 명작들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명석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개 중에 이런 벌집 모양의 돌 가운데에 또 멋진 녀석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새로운 탐속지를 소개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탐속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가 찾아온 겁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보면 변화석이 아주 멋집니다. 요건 제가 지금 장비를 안 갖고 왔는데 사이즈가 조금 커요. 제가 봐도 요 녀석은 멋있는 것 같네요. 왜냐면 이런 석질이, 이거는 화성암이 아닙니다. 이건 퇴적암이에요. 퇴적암인데 이런 변화를 갖고 오는 돌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론 깨짐은 있습니다만 아주 변화는 멋지네요. 제가 장비를 갖고 왔으면 한번 보여드릴 만한데 장비를 안 갖고 왔어요. 소리도 나고 시끄럽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제가 스프레이와 그냥 촬영 장비만 가지고 왔어요. 호수도 되고 산경을 이루는 그런 돌입니다. 조금 연출해 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모래가 없어요. 장비를 안 갖고 온 게 역시 차이가 있네요. 자, 이것도 퇴적암입니다. 이것도 화강암 종류예요. 화성암 종류예요. 화성암. 이것도 변화가 지금 아주 기가 막힌데 제가 지금 장비를 안 갖고 왔어요. 우리가 이쪽 지역에 오면 이런 돌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이거는 오석은 아니고 청석입니다. 여러분, 오석은 화강암이 아니에요. 화강암이 아닙니다. 화성암이 아닙니다. 심성암이, 심성암. 심성암도 아니에요. 퇴적암입니다. 어떤 분이 저 영상을 보니까 오해하시고 잘못하셨는지 다르게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오석은 여러분 응이암이 아니에요. 퇴적암입니다. 이것도 멋지긴 있는데 좀 아쉽네요. 응해암은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냐면 이쪽 철원, 남한, 철원 쪽에, 한탄강 상류 쪽이나 그쪽하고, 그리고 주봉산이 응해암의 대표적인 산이에요. 응해암의 색깔은 회색이나 약간 연한 쑥색을 띱니다. 연한 쑥색을 띠다가 나중에 회색 종류, 회색으로 바뀌는데, 응해암은 지금 이쪽 제가 있는 지역 쪽에서도 한참 위로 올라가야 응해암이 있어요.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한강 쪽에, 남한강 상류나 하류 쪽에 응해암이 있을 리가 없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심성암들 보기 때문에 심성암 이런 돌들 보다가 오석을 보면 남한강에 나온 오석을 착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응염이 아니라 퇴적암입니다. 진흙이 뭉쳐져서 굳어진 돌, 그리고 층리가 떨어져 나가는, 예, 일자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는 우리가 이암이, 쉐일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흙이 뭉쳐진 것을 우리가 이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자, 이것도 변화는 좋은데 이것도 움직이지 않네요. 자, 이런 변화석을 우리가 찾는 것도 좋죠. 자, 이것도 한번 씻어볼까요? 아, 거리가 뭐네. 자, 이것도 포인트는 있네요. 예, 포인트는 있어요. 네, 그렇게 큰 포인트가 아니라서, 예, 보고 하겠습니다. 그 주봉산 근처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예전에 그쪽 지역이 고자기를 많이 생성했죠. 그래서 백자가 원래 고령터로 백제를 빚는데 예전에는 그쪽 지역에는 응이암 지역이기 때문에 고령터가 나지 않아서 응이암을 잘게 부숴가지고 예전에는 거기서 백제를 굽기도 하고 그랬어요. 때문에 응이암과 퇴적암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돌의 모습. 네, 이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이건 사이즈가 좀 적어요. 사이즈가 조금만 크면 괜찮겠는데 뭐 이거 한 6cm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어쨌든 요거는 제가 한번 챙겨서, 물론 큰 거는 챙깁니다만, 저도 큰 돌 좋아합니다. 맨날 작은 돌만 가져가니까, 작은 돌 좋아하시는데, 저도 작은 돌 좋아하지만 큰 돌도 좋아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돌 중에도 보면 대작도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돌, 대작들 갖다 놓으면 다 니네 거냐. 우리 하천인 돌들이 다 믿을 거냐. 그리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저도 뭐 사람인데 욕심이 없겠습니까? 욕심이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절제하는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요 돌도, 자, 이걸도 좋으네요. 이거 잘하면 그냥 관통석 될 뻔했네요. 요거는 그냥 산경으로 보면 딱 좋을 돌이네요. 뒤에 보다는 이쪽이 난 것 같네요. 자, 요것도, 예, 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나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돌이네요. 꽃이 좀 잘 안 폈죠? 꽃이 제대로 피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돌이 어떤 돌이냐면, 이거는 퇴적암이에요. 이거는 저기 화성암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예, 이건 퇴적암이에요. 지금 이게 뭉쳐지다가 덜 뭉쳐진 돌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면 이게 화성암이라고 하는데 화성암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모르면 이걸 우리가
그냥 화성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화성암 아니에요. 저런 놈들은 약하죠. 왜냐면 덜 굳어졌기 때문에 약하죠. 그래서 저런 놈들 우리가 스스로는 치지 않아요. 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좋은 돌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어요. 여기는 석중석인데 이렇게 보면 꽃이 하나 폈네. 이렇게 보면 꽃대도 있고 물 한번 묻혀볼까요? 네, 이렇게 소품으로 괜찮겠어요. 제가 챙겨서 드릴 거예요. 왜냐면 누구냐면 함께 올려놓은 거예요. 무거우니까 이따가 가져가려고 올려놓은 건데 이런 돌들이 제가 이렇게 봐서 돌리면 이렇게 치워요. 다시 아니면 치워요. 괜히 가져가야 고생하니까 나중에 못 찾게끔 치우는 겁니다. 자, 요 돌이, 야, 요것도, 아, 수많아 좋은데. 이것도 태조감인데요. 자, 봅시다. 요걸 우리가 이런 걸 섬으로 봐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속질입니다, 이게. 퇴직이 되면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요 돌이 몇 점이 있는데 요거는 좀 크네요. 모양도 없고. 자, 여기 또 댄잎석이 한 점 있네. 이건 또 특이합니다. 깨졌네. 그 옆에도 태조감이야. 여기 있네. 꽃잎석, 댄잎석. 자, 이거 정비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큰 녀석은 처음 봤네. 이런 큰 녀석은 제가 처음 보네요. 잘 안 보이시나? 네. 조금 모양이 지금 그러네. 어쨌든 이것도 한번 깨졌는데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죠. 왜냐면 이런 돌들이 다 작아요. 저 하루 쪽에 가면 다 깨지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저 큰 돌이 귀합니다. 귀해요. 제가 여태까지 이런 류의 돌을 제가 코인석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어느 분이 봤더라도 요거는 아마 예, 돌, 네, 지금 제가 엉덩이 깔고 앉았는데 아주 뜨끈뜨끈해서 안 되겠네. 가방을 깔든지. 그래도 뜨끈뜨끈 거리는데. 자, 요거는 제가, 물론 요거는 바닥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도 이런 돌이 이곳 지역에서만 나는 돌이니까 제가 요걸 콜석으로 드릴게요. 한동안 사실 촬영을 못해서 온세가 사실 억지로 실망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걸 제가 콜석으로 드리는데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